세 토막. 많으면은 네 토막인데 저는 한 세 토막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0.5cm 정도가 돼요. 세 토막 이렇게. 세 토막을 이렇게. 세 토막.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딱 세 토막 네. 이렇게. 그저 한 이렇게 세 토막으로 잘랐을 뿐인데요. 네. 그 우엉 향 있잖아요. 뭔가 그 더덕 향 같기도 하고 인삼향 같기도 한 그 향이 확 퍼지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칠 거예요. 아~ 네. 구이를 하실 때 보통 우엉을 그냥 하면 좀 아릿한 맛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데치면 그 아린 맛이 조금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고 돼요. 살짝 데치는군요. 거기다 식초를 넣나요? 끓는 물에? 여기에는 소금 약간 식초를 넣으면 소금. 안 돼요. 아~ 식초를 빼주기 위해서 데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그냥 그 부치게 되면은 간이 지금 하나도 우리가 안 그렇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밑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간장이 1이다. 요만큼만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은 3배 요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름장. 그렇죠. 유장이라고 저희가 밑간을 해놓습니다. 밑간을 한다. 그렇죠, 밑간을 그렇죠. 하는 이유는? 밑간을 해야지만 한국 요리는 다 각각각각을 밑간을 한 다음에 요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맞아요. 기본으로 밑간을 해줘야지만 각각을 먹었을 때 그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맛이 아니고 조화가 되게 잘 돼요. 소고기는 그냥 기름 없는 부위로 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기름 없는 부위로 뭐 이렇게 다리살 같은 경우 쓰시면 되죠. 잡채용 아니면 네 다리살. 우둔 네. 우둔 우둔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설탕을 100g을 네, 기준했을 때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좀 네, 간장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다음 마늘 좀 반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맛술이라 고도 하고 청주를 넣으셔도 되고 조미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술을 한 수 정도 넣어주세요. 맛술을. 예. 네. 요거 넣게 되면은 고기의 잡내라는 누린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얼핏 보면 불고기 양념 비슷하게. 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간 한 다음에. 요렇게 밑간한 거를 네. 찹쌀가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발라요. 그래서 발라요 여기다. 아, 소금. 얇게, 얇게. 이렇게 얇게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접착이 안 돼가지고 우엉 양념구이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팬에다가 살짝 구울게요. 잘 익혀야 되고 또 떨어지면은 이게 실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좀 소량만 살짝 붙이듯이 자,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금방 익네요 사실은. 금방 익어요. 네. 고기만 익으면 됩니다. 너무 센 불은 안 좋겠네요. 그렇죠. 오, 맛있겠다. 이야. 금방 익어요. 아니 우엉이 질기진 않나요 저렇게. 우엉은 만약에 그렇게 질기진 않지만.